이 길을 걷게 된 계기를 좀 사연과 계기가 좀 궁금해요. 네, 길 수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네. 저희 친할머니가 네. 무당이에요. 내가 3살 땐가 4살 땐가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부채방을 두고 경상도에는 대를 많이 들고 네. 많이 구슬해요. 우리 할머니가 맨날 집에서 구슬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거의 무당이에요. 외가댁도 무당뿐이 많아요. 나는 전혀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엄마가 외가댁 너무 무당이 많으니까 무서워서 시집을 왔어요. 무당 아닌 사람한테 네. 시집을 왔는데 우리 엄마가 시집을 딱 보니까 법당이 있는 거야. 아니 피하러 왔는데 네. 시어머니 무당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안 산다고 도망가 그랬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삼남 일녀 중에 내가 네. 장녀고 외동딸이거든요. 네. 엄마가 싫은 거야. 우리 친정 엄마가 무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고 20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21살 때 내가 애를 낳았어요. 교회만 내가 30년 다니다가 20살 때 21살 때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막 말이 내려오고 네. 방울이 막 나한테 오고 이런 꿈을 거의 십몇 년을 꿈을 꾼 거예요. 첫 번째 남편하고 이제 이별을 했어요. 내 입에서 자꾸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내 입에서 무당해야 된다고 무당해야 된다고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신랑한테 그랬죠. 내가 무당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 남편이 한다는 말이 나는 무당년하고 못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하고 헤어지고 혼자서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 서울까지 왔는데 10년 넘게 내가 점집을 다녀서 점을 본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무당이라 이게 누가 불리다 할머니가 있다 무당이다. 불리다 할머니가 있으면 뭐 하냐고 난 무당 안 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내가 무릎을 이제 꿇었는데 할머니라고 했는데 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은 누구만이 있냐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다는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신꽃을 하긴 했어요. 네. 하긴 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어라 뭐 잣두를 뭐 타야 되니 부채방을 들어야 되니. 근데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친할머니 무당이었어요. 아, 우리 할머니도 있고 나도 봤으니까 꼭 내가 무당이 돼야 되냐고. 그러니까 무당 돼야 된다 하더라고요. 꿈도 이상 꿈을 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신을 받으면서 할아버지를 모시면서 또 결혼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네. 다른 남자분하고 또 살았어. 네, 그분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도 결국은 무당 싫다 해가지고 네. 헤어졌어요. 그냥 무당 자체 그 자체가 그러니까 편견이죠. 네, 싫다는 거예요. 아, 무당이 뭐 어때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야. 단지 내 업이야 이거는. 각자 다 업이 있듯이 나도 내 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비참하다면 비참하고 네. 서러면 말을 할 수 없고 네. 어쨌든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원망스럽기도 하기도 하고 일반인처럼 살아야 되고 남편도 있으면 좋겠고 한데 왜 이렇게 됐냐.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랬은 것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됐을 때의 첫 번째 실패라고 두 번째는 내가 잘 살려고 했는데 두 번째가 실패를 하고 난 뒤에는 내 서름이 찬 거지. 그 무당이 무슨 죄가 있다고. 네. 무당 죄 없어요. 맞아요. 단지 이것도 업이라 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신이라고 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는 것뿐인데 왜 그렇게 다른 눈으로 쳐다보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무당년이라고 그러고. 아 진짜 네.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도 자부심을 갖고 네. 재미나게 네.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분들이 손님들 와서 어떻게 해서 무당이 됐냐 네. 막 이런 말을 해요. 네. 그럼 짧게 얘기를 해주기는 해줘요. 그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설명을 해드려요. 약간 짧게. 네. 무당은 그냥 편견을 안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 몇 번 듣는 말씀이겠지만 네. 편견 안 주시고 일반에 똑같아. 네. 단지 신이라고 오셔서 조상이라고 오셔서 네. 이렇게 균형화복을 점을 봐주고 네. 나쁜 거를 피해가고 복은 챙겨 먹으라고 주시는 신의 또 섭리고 역리고 신의 또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럼 굳이 나쁘게 보지 마시고 편하게 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좋겠고 좋은 걸 받아들이고 나쁜 걸 피해가시기를 바라는 것 뿐이거든요. 네. 무당 그렇게 나쁜 일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